연대대학교의 코너킥 기회. 왼쪽에서 준비합니다. 붙여줬습니다. 들어갑니다. 다시 앞서갑니다. 박호민의 헤더 득점. 그렇죠. 이게 박호민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네. 제공권, 신장을 이용한 제공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고,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지금 뒤쪽에 이지호 선수, 오상준 선수, 도재경 선수가 모여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선이 많이 가 있었던 전주 기전대. 하지만 헤더를 만들어내는 선수는 잘라 들어오던 박호민 선수였습니다. 아, 타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높은 지금 보시죠? 위치에서. 네. 저 박호민 선수의 서전트 점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세리머니도 그렇죠. 점프 굉장히 많이 뛰어요. 네, 저 신장에 저런 점프력이면은. 네, 저런 크로스도 돌려놓을 수 있죠. 사실 김동민 골키퍼가 설마 닿겠어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짧게 빼줬고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저돌적인 돌파 돌아섰습니다. 그대로 골! 환상적인 득점! 고려대학교 추가골을 기록합니다. 이번에도 박호민. 네, 장성돈 선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를 통해서 이제 공격 가담에 이제 볼을 가지고 이동을 해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었던 박호민 선수에게 잘 연결을 해줬거든요. 사실 여기서 박호민 선수가 슈팅을 가져가기에는 거리상이나 이제 볼을 받았던 각도상이나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터닝 슈팅을 통해서 이런 멋진 득점을 만들어 주네요. 앞서 이 장성돈과 박호민의 호흡이 살짝 맞지 않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호흡이 잘 통했습니다. 그렇죠. 이 패스를 터치를 안 하면서 이제 슈팅 각도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워낙에 영리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터닝 슈팅, 굉장히 어려운 슈팅인데 정확한 임팩트를 통해서 골문 구석을 가르는 슈팅을 보여줬던 굉장히 멋진 득점을 만들어낸 박호민 선수입니다. 이 박호민이 확실한 최전방 자원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골은 머리로, 이 두 번째 골은 오른발, 이 강력한 슈팅으로 상대 골망을 갈랐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박호민 선수 내심 머릿속에는 이제 왼발 슈팅에 대한 네, 그런 생각이 좀 있겠죠. 네, 이제 해트트릭을 또 노리겠죠. 네. 굉장히 또 멋진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네, 고려대학교가 네, 위험한 태클이었기 때문에 경고가 나왔던 상황이죠. 앞쪽으로 길게 머리에 맞췄습니다. 펀치! 아직 있어요. 그대로! 골! 해트트릭! 박호민! 네, 여기서 오늘 경기 세 번째 득점, 그리고 세 골 차로 달아나는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박호민 선수죠. 박호민이 다섯 번째 골, 여섯 번째 골, 일곱 번째 골! 세 골 연속으로 터뜨리면서 고려대학교에게 5대2 스코어를 안깁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지금 해트트릭을 통해서 박호민 선수 또 득점왕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그런 우위를 점했거든요. 네. 네, 지금 양세형 선수가 네 골을 만들어낸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박호민 선수 다섯 골째를 만들어내면서 네,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별 예선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이번 대회 6경기에서 7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고려대학교의 공격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